엑스레이로 우리 몸을 들여다보듯 철근 콘크리트 내부도 깨끗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붕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뭘? 왜 이렇게 콘크리트가 많아? 이거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네,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정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케이블을 끼운 다음에 네, 저희는 전체적으로 비파괴 검사 장비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요. 병원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 몸속을 보고 싶을 때 어떤 MRI 같은 걸로 사람 몸을 파괴하지 않고 보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구조물 내부를 보고 싶을 때 구조물을 이렇게 뜯어내서 내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뜯어내지 않고 안에 어떤 원하는 구조물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망가진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기술이 비파괴 검사 기술입니다. GPR이라는 거는 GPR이 그라운드 페네트레이션 레이더의 약자인데요. 가장 많이 쓰는 건 도로에 포트홀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전조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스캔하는 레이더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갖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땅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이다 보니 철근 콘크리트 내부를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고 보이긴 보이지만 원하는 부분이 자세하게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안테나를 가지고 이런 콘크리트 구조 내부를 볼 수 있게끔 안테나에 대한 성능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약식으로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콘크리트의 내부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셋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이거 구리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건 다 뭐예요? 저희가 콘크리트 내부를 보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요? 예. 근데 보니까 모양이 좀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우타이라고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1차 개발을 했었습니다. 콘크리트용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저희가 좀 더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이나 공구 특성을 좀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특성을 좀 바꿔야 돼서 지금은 이렇게 보우타이에서 변형돼서 주파수를 좀 보완을 하고 콘크리트 내부를 좀 더 침투를 잘해서 디텍팅을 잘하게 됩니다. SAR, SAR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Synthetic Aperture Radar, 즉 합성 개구 안테나라고 불리우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최근에 블랙홀을 찍을 때도 사용했던 기술인데요. 조그마하고 약한 안테나를 이용해서 크고 강한 안테나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아시겠지만 돌과 모래와 시멘트, 물을 섞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배합을 정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워낙에 많은 양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요 1m 미만의 공간 내에서도 위치마다 물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못 믿으시겠으면 저희가 실험실 말고 실제 벽과 유사하게 준비해 놓은 시편이 있으니까 함께 가시죠. 아, 네, 한번 가시죠. 이거 들고 가시죠. 아, 네. 어, 가시죠. 우와,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구조 실험동이라고 해가지고 네. 커다란 콘크리트 실험체를 만들어서 강한 힘을 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는 그런 실험동입니다. 3개가 있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 가운데 있는 실험체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 실험체라고 보면 되는데요. 철근이 잘 탐지가 되는지 그리고 철근 간격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지를 실험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쭉 가네요. 그쵸. 아... 우리 병원에서도 CT나 MRI 할 때처럼 쭉 진행하는 것처럼 주파수를 계속 쏘면서 쭉 진행을 합니다. 이게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결 무늬들이 콘크리트 내부 안에 반사체가 있으면 이렇게 물결 무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사된 신호들을 합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포커싱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철근이 이런 식으로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저게 철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철근이 반사율이 제일 높아서 가장 강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실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시술을 하게 되면은 안에 기포가 생겨서 이런 공극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공극을 저희가 만든 기술이 탐지할 수 있는지 철근 뒤에 있을 때도 탐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극 실험체입니다. 이걸 활용함으로 인해서 한 10년 정도밖에 못 쓸 건물을 한 20, 30년 더 쓸 수 있다던가 그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검사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와닿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